드라마 학교 2013에 출연했던 배우 김종현이 가방을 빼서 달아나는 소매치기를 뒤쫓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. 한 연예 매체는 김종현이 지난 8일 오후 가방을 돌려달라고 소리치는 여성을 발견해 소매치기를 뒤쫓아 가방을 되찾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는데요. 이어 시민의 가방은 무사히 찾았지만 범인은 아쉽게 놓쳤다고 전했습니다. 이날 김종현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여러분 저는 괜찮아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아, 내 다리가 조금만 더 빨랐으면 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. 한편 김종현은 지난 1월 종영한 드라마 학교 2013에 출연한 바 있으며 현재 차기작을 논의 중입니다.